뜻이네. 한수. 올바른 각질 관리법. 각질 관리하기 전에 필수 시청하셔야 할 영상. 안녕하세요, 닥터신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각질 관리를 위해서 먼저 피부 장벽에 대해 알아볼게요. 한수. 우리 피부층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을 바로 각질층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피부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피부 장벽은 각질과 지질,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각질 교소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피부 장벽이라고 부를까요?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는 각질과 그 사이사이를 켜켜이 채워주는 지질이 마치 벽돌과 시멘트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역할 또한 비슷합니다. 몸 안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방어하고 많은 항균 물질들이 존재해서 외부로부터 공격받으면 우리 피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두꺼운 장벽의 예로는 발 뒤꿈치가 있습니다. 굳은살은 반복적으로 마찰이 되는 부분에 생기는데요. 우리 피부가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을 점점 두껍게 만들어내는데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급기야 갈라지기까지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피부 장벽이 얇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붉어지거나 예민해질 수 있고 가려움, 따끔거림 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피부 상태에 맞는 적절한 장벽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피부 재생 주기를 갖고 있다면 각질은 눈에 보이지 않게 스스로 탈락되는 게 정상입니다. 세포들이 새롭게 생기는 속도와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호막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죠. 여기서 닥터신의 한수! 각질이 눈에 띈다면 제거하지 말고 바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호막이 깨졌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각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각질을 제거하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피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먼저 수분과 유분이 적절히 함유된 보습제를 2주 정도 꾸준히 발라주면서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묽은 제형의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젤, 로션, 크림 타입의 제품을 위주로 사용하세요. 한수! 자, 그렇다면 각질 제거는 어떤 분들이 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지만 각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 그리고 피부가 민감하지 않는 분들만 주기적으로 각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각질 제거제는 물리적, 화학적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물리적 각질 제거제로는 스크럽, 고마주 타입의 제품이 해당되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피부에 직접 마찰을 주어 밀어내서 탈락시키는 방법입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 장벽이 약해지거나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화학적 각질 제거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피부의 각질이나 피주를 녹여내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말하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신 아하, 바하, 파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하는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 시 그 함량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성분입니다. 맥스 하이드로겔 플러스에는 12%의 아하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각질 관리를 통해 매끈한 피부 바탕으로 케어해 주지만 자극을 최소화한 각질 관리를 위해서 보습과 보호 베이스를 함유한 제품입니다. 바하는 화장품 성분으로의 함량을 0.5%로 제한하는 성분입니다. 피지 조절에 효과적인 지용성 성분으로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피지 정리와 수분 공급을 하며 농도가 높아지면 여드름이나 면포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파하는 아나바아에 비해 분자가 커서 피부에 천천히 흡수되고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덜 자극적으로 각질 관리가 가능해서 민감한 피부에 좀 더 잘 맞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요즘에는 피부가 민감해지는 분들이 더욱 많은데요. 건강한 피부 환경을 만들어주는 유산균이 함유된 제품이 많이 나와 있으니 화학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기에는 좀 자극적일 것 같고 각질 관리는 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유산균 효소 클렌저를 추천드립니다. 한숨! 자, 오늘은 각질과 올바른 각질 관리를 위한 성분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시즌별 피부관리법에 대한 신의 한 수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